Captain Zhang,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comparative grammar in English, Korean, Russian. Okay. Can you speak that one more time? 어제 이제 러시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생님 말하기를 자기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단위가 너무 어렵대요. 사람 몇 명, 사물 뭐 연필 한 자루, 한 개 이런 말, 동물한테도 갑자기 몇 마리 이렇게 되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어는 당연히 있으니까 일본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배우는 거구나 하고 있었는데 서양에는 그런 단위가 없대요. 뭐 딱 있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영어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고 반면에 한국인들이 러시아나 독일어를 그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사물 단어 하나하나에 성이 붙여내는 거. 그걸 얘기해주더라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다음에 격변화가 되게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젠더 말고? 나는이랑 나를 이랑 이렇게 싹다 바뀌어서 8개인가 있대요. 아, 그게 잠깐만 고리버 그다음 굴절어네 굴절어. 그래서 자기는 조사를 한국어 조사를 볼 때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한국어는 이제 조사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맞게 걔네는 단어가 아예 바뀌는 거고 조사랑 단위가 너무 어려운데 반면에 한국인들 가르칠 때 보면 격변화 8가지 외우는 거랑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성별 붙는 거 그거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한대요. 아 아니 그 오히려 그러니까 굴절어를 쓰고 있는 러시아한테는 아니 그 우리 그가 뭐야 조사 체계가 더 편하지 않나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아 익히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아 아무튼 단위가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러시아에서는 격이라는 게 이게 그 뭐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완전 통째로 바뀌지. 네. 그거 눈 정말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제 he, she, I, you. 진짜 걔네는 존댓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영어는 you잖아요. 당신도 you고 너도 you잖아요. 여기는 너의 반말도 있고 당신도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상세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러시아어 공부는 안 해봤는데 공부해본 사람 얘기만 들었는데 그 동양어의 그런 어떤 특징과 유럽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비동사가 없어요. 오. 나 학생 이러면 난 학생입니다. 야. 아. 수로로서 비동사가 없구나. 네. Very interesting. 제가 아직 많은 문장을 접해보지 못해서 구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랑도 다르고 그냥 우리 동양어랑 또 다르고 그냥 제3의 언어 같은 느낌이에요. 듣는 것도 그렇고 영어, 일본어만 공부를 하지 말고 러시아어를 아무튼 잘 봐놨으면 좋겠네. 아마 그쪽 관광객 수요가 10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그때 되면 넌 또 그때 그걸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겠지. 사람들 아직 잘 몰라. 러시아어가 그쪽 동네 가면 영어와 같은 존재라는 거를. 저 동국권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중앙화부터 동국까지 다 러시아 공용권인데. 그 인구가 그래도 가뿐하게 한 10억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았나. 하여튼 뭐 한번 그래도 5, 6억에다가 일단 범위가 워낙 크니까. 신기한 건 아까 저도 딱 처음 듣자마자 뭐 약간 중국어 같다 했는데 가깝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걔네끼리. 신기했어요. 정말 멋진 이렇게 굴절어. 아 참 그럼 동사 변화도 엄청날 텐데 동사 변화도 불규칙하게 막 갈 텐데 그냥 명사도 불규칙하게 가고 다 불규칙하게 다 불규칙 규칙이란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냥 듣고 많이 듣고 그냥 그걸 통째로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거는 네. 더 답이 없어요. 선생님 학습법이 더 적용돼. 네, 이거는 더 근데 지금 조금 사람들이 러시아어가 쓰는 토크맨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러시아 토크맨이 러시아어가 없구나. 러시아어가 없어요. 결정적이네. 저문하고 프렌치밖에 없네. 그게 쓰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이제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듣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러일도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거든. 그 일본은 일본대로 딱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뺏겼지 일단 전쟁 쳐가지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너네가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패전국인 패전국이 잘못한 거지만 일단 우선 뭐 이유 불문 패전국이 잘못한 거지만 러시아인들 당시 침략국이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 막차내로 한대. 어쨌든 둘이 관계가 서운하다 보니까 역시 러시아 저팬이지 동시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예상이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제 나빠지는 것과는 반대로 러일은 앞으로 좀 연결하는 시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 한국도 러시아랑 잘 지내보려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러시아가 세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어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급증하는 건 지금 시간 문제라고 봐.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간에 몇 년 전 기사 보면은 저 북해도를 통해 가지고 철로 연결한다고 대륙간 철도를 북해도를 통과시키는 얘기들이 오갔는데 또 그 얘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러일 관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본인들도 러시아와 러시아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반증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토크맨에 그렇게 많은 언어를 다루는데 러시아어가 빠져있다는 거지. 한국에서도 러시아어를 배운다는 그걸 거기에 사람들이 안 쓰니까 너무 쓰는 건 알아서도 왜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아 이름 아까 영어로 얘기할 거 그랬나? 하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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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랑 루테는 영어로 얘기할 거 그랬어. 똑같이 못했는데. 애니웨이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는 일 많이 했는데 그럼 일본어로 넘어갈까? 일본어로. 네.